원 챔피언십은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감량법이 다르잖아요. 예, 그 감량법 좀 얘기해 줄수 있나요? 어디 보니까 자꾸 감량법이 뭐 당일 개최다, 뭐 아니면은 뭐이 개최다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아니, 당일 개최를 어떻게 해요? 못해요 뭐 그거는. 주짓수 대회도 아니고. 당일 개최가 아니라 원 챔피언십은 수분 개최라는 게 사람들이 생소한데, 그 수분 개최가 어떤 거냐면 오줌의 농도를 보고 몸 안에 수분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아는 사람들은 한 10kg씩 빼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은, 수분을 빼면은 리바운딩이 되잖아요. 요거는 수분 감량,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빼면은, 많이 뺀다고 해서 많이 살이 찌지 않아요. 뭐, 쪄봤자 1, 2kg밖에 안 돼요. 많이 되는 사람들이 한 3kg?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네요. 엄청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체질상. 근데 수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물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물을 먹어줘야 수분 농도가 떨어지지 네,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얀 색깔 오줌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하루 만에 6kg, 7kg 이렇게 올리겠어요? 그리고 개체 자체가 두 번이에요. 한 번만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두 번을 하면은 이틀 동안 그 체중을 거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쵸. 그리고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원챔 가보면은 애들이 전날까지도, 당일날까지도 밥 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평체로 싸운다는 얘기네요. 거의 평체로 그쵸. 살은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빼긴 하는데, 그 시합 시즌 들어가면은 애들이 그때부터는 쭉쭉 빼놓고 있어요. 계속 유지를 미리. 해놓고 있어요. 그 이상은 못 지워요. 수분도 계속 넣어줘야 되니까. 수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감안하고 그 감량을 좀 조절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쵸. 미리. 미리 미리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절대 수분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UFC 같은 경우도 수분이나 그런 걸로 좀 많이 빼니까 미리 안 빼도 몇주 만에 뭐 빨리 빼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분으로 빼니까. 하루 만에 막몇 킬로 날리잖아요. 그런데 그 원챔피언십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수분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애들이 당일 아침까지도 샐러드랑 밥 먹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당일 아침에 밥 먹어요. 개최 아침에 그냥 샐러드나 먹어야지 이러면서 샐러드 먹고 뭐 먹고 이렇게 물도 마시고, 물은 계속 마시자니까. 그래갖고 빼도 그만 엄청 많이 리게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게 있죠. 게다가 건강에 좋겠네요, 일단. 수분 감량하면 신장이나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몸에 무리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좋은 건데, 막 당일 개체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다 다르고, 막 많이 뺀 사람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그만큼 리게인은 안 된다.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진 않다. 뭐 수분 개체 하는 애, 수분 감량을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보면은 오히려 더 컨디션이 안 좋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챔피언십 개최량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쵸, 개최량 행사를 따로. 그 미디어 인터뷰 행사는 하는데 개최량 행사를 안 합니다. 원챔피언십이. 예. 네. 선수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개최량 행사를 안 하고 그 파이트 위크 내에 기자회견 같은 걸좀 해요. 맞아요. 선수들 한 명씩 나 사진 찍고 코멘트하고 그런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런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합 주 때는 뭐, 저는 뭐 많이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귀찮아요. 네. 다음 뭐또 질문 그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원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좀 비교적 많이 뛰었죠.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좀 많이 뛰는 축에 속하지 않나요? 그쵸. 권현 선수 1년에 5번인데 지금 몇번 뛰었지? 여섯, 일곱? 많이 뛰셨는데 그러면 원 챔피언십 선수들의 수준은 어떤가? 예. 일단 가장 비교할 만한 대상이 UFC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챔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예. 아직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위챔으로 갈수록 더 약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없으니까요. 아시아 쪽이니까 오히려 또. 아래 체급이 빡세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빡세요. 다 아시아 선수들 진한 사람들 다 오니까 또. 그리고 제 체급 같은 경우에 저도 자꾸 체크를 하는데 어디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들어와요, 지금. 막뭐 최근에 스테판 로만 브레이브 챔피언이었던 애뭐 역대 챔피언이었던 애 넘어오고 막 밴덤급에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체급도 막 자꾸 헬이 돼가고 경량급은 계속 그런데 위체급은 생각보다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UFC는 다 두꺼워서 전체가 다 강하다 이러기는 있지만 원챔은 그만큼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탑 랭커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UFC에서도 절대 밀릴 만한 선수들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자부할 수 있어요. 최근에 드미트리 존슨 UFC에서도 극간이었는데 네. 와가지고 졌잖아요. 그렇죠. 에디 알바레즈도 뭐 폼이 좋진 않다지만 심지어 옥내윤 선수도 잡아냈고 네. 뭐 강지현 선수도 보면은 뭐 최근 엄청 강한 선수 잡아냈고 그렇죠. 진짜로 보면은 UFC랑 비교를 해도 이제는 탑급 선수들은 꿀리지가 않아요. 세이지 노스코도 와가지고 시원하게 KO로 가버리고 원챔이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예. 진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원챔피언십 선수들이 전 세대들하고 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완전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이제 챔피언들도 다들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라 제가 제 책을 봐도 벤텀급 챔피언보다도 예. 랭커들이 더 빡세요. 제가 보기에 1세대 챔피언들, 그러니까 1세대 챔피언들 중에 남은 챔피언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거의 없어요. 뭐, 안젤라리나 뭐, 크리스찬 리, 그쪽 집안 사람들, 그리고 또 있나요? 비비아노. 그 친구는 진짜 조만간 네. 뺏길 것 같아요. 비비아노는 솔직히 다른 랭커랑 싸우려도 비비아노가 왜 이렇게 더 쉬워 보이지? 리네코가 더 세 보여요, 저는. 그쵸. 리네코, 네. 리네코도 어떻게 보면 좀, 또 UFC에서도 네. 잘 나가던 선수였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리네코랑 비비아노랑 싸우면 누가 할 거냐면 저는 솔직히 리네코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세대가. 그렇죠. 원챔피언십도 예전에는 좀 지역, 그, 아시아 기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어저께 승리를 했죠? 은상? 아웃라운드상?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웃라운드상 다음에 좀 센 사람하고 하면 또 집니다. 악라 선수를 되게 좋아하기는 하지만 예, 아니 뭐 선수의 그 뭐 열심히 네.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저도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 실력은 이제 예. 이제는 원챔이 수준이 예. 옛날과는 확실히 달라요. 제 세대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막 유럽 뭐 이런 데서도 다 넘어와가지고 월드와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시아의 넘버원을 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월드와이드. 이미 킥복싱 무에타이는 전 세계를 다 먹어버렸어요. 글로리 이런 데보다도 네. 원챔이 이제 부동의 여자 1위가 돼버렸어요. 경량급 같은 경우에는 무에타이 킥복싱은 뭐 태국 애들이 두 개씩 다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페트루시안도 왔으니. 뭐. 네. 저는 권월 선수한테 저것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와이드가 되는 만큼 권월 선수는 강한 사람이랑 싸우기 좋아하잖아요. 아무나 주세요. 네. 강한 사람이랑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또 늘고 해피하고 항상 이렇게 강한 사람. 아 근데 네. 다치면 좀 무섭긴 하더라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이제 살라고. 또 거기 케이지에서 살아남으려고. 아 진짜 죽을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 영어 인터뷰가 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또 존 리네커. 영어 인터뷰가. 네. 아 잠깐만요. 영어 인터뷰를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자기? 제가 한번 볼까요? 민망한데. (웃음) 예, 오피셜 리절트 나오고요. 예. 저 흥분했어요. 지금 흥분했어요. 무슨 영어 해야 된다고 지금 지금 흥분했어요. 지금 맞죠? 아니요, 저 아파가지고. 아, 어디가? 여기가 그때 찢었어요. 아. 그래서, 아, 자꾸 피만 나네 이러면서. 아, 그래서 혀도 낼름하고. 쟤는 왜 자꾸 혓바닥을 내미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저 다음엔 혓바닥 안 내민다 생각하면 왜 혓바닥을 내미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네. 사실 없습니다. 네. 어, 지금 뭐, 예, 네, 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 네, 메롱하고 한번 또 이렇게 빡 치고 되게 많이 맞았어요. 챈루이 엄청 맞았어요. 어 저 바디 저는 제가 물주먹인 줄 알았어요. 어이구 아 진짜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물주먹에 저렇게 배 움켜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무서웠어요. 얘는 싸우다가도 아 진짜 지겹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애가 얘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인터뷰가 나오려고 합니다. 아.
아, 정말 잘한다. 여기서 이제 딴 거 물어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한국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 아닌데? 생각할까? 어, 이거. 어, 이거 몰라. 왜, 제가 왜 또 질질 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보면 그런데 그걸 참는 게 보여. 이렇게, 이렇게. 다시는 안 울 거예요, 좀. 네. 맨날. 이렇게, 이렇게 울러. 아. 엄마, 엄마 생일. 네. 아, 맞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네. 이걸로 찾아줘. 이상하게 시합 때 가면은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댓글에 대해서 왜 우냐 많이 들었잖아. 그렇지. 맞은 사람이 웃어야 울어야 되는데 왜 네가 우냐고. 감정이 시합 가면 복받치더라고.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최고조로 이게 아드레날린이 또 올라온 상태니까 또. 네, 왜 참았잖아 지금. 아,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아, 저 자꾸. 네. 예전 아, 아픈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얼굴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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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네. 네. 근데 이게 또 원채비 좋아하는 대답이라. 아 그래요? 네. 저 사실 생각 없이 얘기했어. 가족 이런 리스펙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 민망해라. 예, 어, 이렇게 영어 준비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애들이 하는데, 예. 아, 영어 인터뷰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아, 좋아, 좋아. 영어 공부를 조금 하니까, 아, 간단한 거는 이제 대화 정도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 뒤에 이걸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예. He's very strong, 막 이런 걸 준비를 했었어요. 아~ 근데 앞에는 사실 이런 대답을 못 했고요. 다음은 누굴 원하냐? 그래서, 나는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첼루이가 그렇게 버틸 줄 놀랐네요. 아.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를 살려야 된다. 뭐라고 할까? 서프라이즈 하면서 프리로 생각을 했죠, 그때.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I wanna talk to one thing 이런 거는 사실은 네. 그거였어요. 좀 프리. 했는데 프리 토킹. 사실까지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좀 한우키를 잘했어요. 그 뒤에는 사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아.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는 해석 못해. 한국말로 하는 게 나아. 이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를 하니까 갑자기, 어쭈, 이거 봐라. 그래서 영어로 말이죠. 왜냐면 첫 번째 질문 되게 천천히 해가지고. 영어를 천천히 해줬어요. 나중에 칠산한테 가서 뭐라 한마디 하려고요. 쉬우는 거로 해, 이렇게. 말 좀 쉽게 해라. 쉽게 해라. 아니 근데 UFC가 다들 짱이라서 최승우 선수가 먼저 영어 인터뷰 제가 먼저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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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영어 인터뷰 한국에 네, 처음 한 거 접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 네. 많이 묻혀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UFC가 짱이긴 하죠. 예. 근데 이거 최승우 선수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또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래요? 권오일 선수 나왔을 때도 오 막 영어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계속 하실 생각이죠? 네,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요. 그래, 해야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경기도 받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안 돼도,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얘네들, 아, 얘가 지금 뭘 원하는구나, 이렇게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해봐야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